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계기판에 브레이크 경고 등이 켜졌을 때 운전자의 적절한 조치 방법으로 가장거리가 먼 것을 냈습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이게 브레이크 등이죠? 이게 딱 들어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차 브레이크를 점검해야겠죠? 브레이크 작동됐을 때 들어오는 거니까. 브레이크 라이닝을 점검한다. 라이닝이 뭐냐면 브레이크 패드하고 브레이크 바퀴하고 그 사이에 이제 껴있는 막 같은 그런 부품인데 그게 마모되거나 그러면 경고등이 작동을 해요. 점검을 해줘야 되고. 브레이크 액을 점검한다. 이거 브레이크 액도 다 유압식으로 브레이크 밟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밟는 게 아니고 유체 역학적인 그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적은 힘으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브레이크액의 원리인데 브레이크액이 없어도 이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요. 등이 들어오게 되죠. 점검을 해줘야겠죠. 제동등, 브레이크 등을 점검한다?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 뒤에 보면은 이 브레이크 빨간불 있잖아요. 그거를 점검해요? 왜요? 지금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들어온 건데 이거 빨간등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이거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 제동등을 점검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46번 주차장에 주차한 차바닥에 검은색 계통의 액체 등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대요. 그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액체들 중에 색깔이 검은색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래 사용한 오일입니다. 오일은 원래 맨 처음에는 색깔이 이렇게 연한 노란색 빛을 쪄요. 식용유처럼. 그러다가 점점 엔진, 피스톤과 엔진 사이에 쾌가 이제 갈리거나 이물질이 포함되면서 점점 색깔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해갑니다. 흑변한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계속 안 갈고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 쇳가루가 섞인 이런 색깔을 띠게 돼요. 좋지 않죠. 이거를 만약에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피가 피떡 진다 그러죠. 그래서 자유롭게 순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바닥에 쫙 빠져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샜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샜다는 거예요 지금? 엔진 오일이 샜다는 거예요. 검은색 액체가 샜다는 거니까.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게 뭐겠습니까? 냉각수,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배터리 전액. 엔진 오일이 되는 거죠. 이게 색깔이 엔진 오일은 처음에는 연한 황색을 띠다가 점점 이제 검은색으로 변해간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이거를 뭘 점검해야 될지 알겠죠. 이거 이렇게 막 바닥에 흘러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 타고 다니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네, 조심하셔야겠죠. 답이 2번 엔진 오일이었습니다. 47번 우회전 차량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궤적의 차이를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이거 용어 정의죠. 여기 보면 차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앞바퀴가 이렇게 갔는데 뒷바퀴가 이제 따라오면서 이렇게 따라붙죠. 분명히 앞바퀴는 일로 지나갔는데 뒷바퀴는 여기를 지나가게 돼요. 이 오른쪽 앞바퀴가 지나간 요 궤적과 오른쪽 뒷바퀴가 지나간 요 궤적의 요 차이요. 네. 요거를 내륜차라고 불러요. 안쪽 바퀴의 차이, 내륜차. 이게 정의죠. 네, 그럼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이 내륜차 때문에 이 횡단보도 같은 여기 이쪽에 서 있으면 이제 버스들이 막 밟고 지나가고 엮고 하고 뭐 이런 사고들이 생겨나거든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는 내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간격을 띄고 크게 우회전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이 또 보행자이실 때는 이 안쪽으로 충분히 들어와서 보통 보도블럭 같은 게 있고 그렇죠. 그 뒤로 볼라드라든지 그 뒤쪽으로 서 계시는 게 서로 안전합니다. 반대로 이 왼쪽 앞바퀴와 왼쪽 뒷바퀴의 요 차이는 뭐라고 할까요? 요 차이는 이게 내륜차였으니까 이거는 외륜차가 되죠. 외륜차도 보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외륜차고요. 최소 회전 반경은 뭐냐면요. 요 바퀴가 이루는 요 R 또는 요 바퀴의 예. 그 반경을 말해요. 최소 회전 반경. 차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쫙 돌았을 때 가장 작게 싹 돌 수 있는 그 반경. 바로 최소 회전 반경을 말하죠. 회전 저항은 차가 이제 돌 때 타이어와 접지면과 발생되는 그 마찰력을 말해요. 차가 우회전이나 좌회전 같은 거 할 때 스피드를 빠르게 못 내죠. 밖으로 막 튕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도 있고. 네, 그 얘기예요. 요 용어들의 정의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이제 쉽게 맞추실 수 있겠죠? 답이 4번 내륜차였습니다. 48번 자동차 냉각장치의 고장 및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냉각장치요. 예, 뜨거운 거 식혀주는 장치 말하는 겁니다. 맞는 거 찾아보래요. 1번 엔진 과열은 기온이 높을 때만 발생한다. 아니죠. 엔진은 한겨울에도 발생하죠. 엔진 과열 같은 거는. 예, 기온하고 엔진 과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미미하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때만 생기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이번 라디에이터가 과열이 되었을 때 캡을 열면 냉각수가 분출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거 냉각수가 들어있는 곳을 라디에이터라고 하는데 과열이 돼가지고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고 해서 갓길에 세우고 본넷을 열었어요. 그러고서 그냥 캡을 딱 열면 그 뜨거운 냉각수가 확 뿜어올라 오죠. 수증기처럼 이렇게 증발해 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 맞는 얘기니까 라디에이터 과열됐을 땐 절대 캡을 그냥 여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공냉으로, 그러니까 공기 냉각으로 식혀야 돼요. 만지시거나 하면 화상 입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냉각수는 물에 비해 부동액의 비율이 높을수록 냉각 기능이 우수하다. 아니죠. 반대로 됐죠. 부동액 비율이 높으면 얼진 않을지 몰라도 냉각 성능은 떨어지겠죠. 냉각의 힘은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음 엔진 과열이 발생할 때는 에어컨을 켜놔야 된다? 엔진이 뜨거운데 지금 에어컨을 계속 과열을 시키면 엔진이 더 뜨거워지겠죠? 틀린 얘기겠고요. 정답은 자동차 냉각장치 고장 및 조치는 라디에이터가 과열되었을 때 캡을 열면 냉각수 분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답이 2번이었습니다. 49번. LPG 차량의 연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있어요. LPG가 뭐예요?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라는 뜻이에요. 연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석유가스를 액화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인 상온에서 뭘로 존재하겠습니까? 기체로 존재를 합니다. 원래 이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 끓는 점이 되게 낮아요. 여러분 끓는 점 아시죠? 여러분 라면 끓여보셨죠? 라면 끓일 때그물 이렇게 냄비에 받아서 끓이면 뭐 뽀뽀뽀 끓어올리면서 그 수증기가 쑥 발생하잖아요. 그 100도잖아요. 그게 온도 100도죠. 근데 그게 만약에 그 끓는 점이 뭐 30도다. 그러면은 여름 같은 때는 공기 중에서도 막 끓겠네요. 그죠? 기온이 30도 넘어가면. 그죠? 그래서 끓는 점이 상당히 낮다 그러면 그냥 일반 상온에서도 끓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기체로 존재를 하죠. 이 액화석유가스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로 존재하게 돼요. 그다음에 차량용 LPG에는 독특한 냄새가 있다. 맞는 얘기죠. 차량용 LPG에 가스 냄새 있죠. 우리가 되게 맡는 그 약간 역한 냄새 있잖아요. 암모니아 냄새 같은 거. 예. 근데 사실 LPG에는 원래 무색무취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 차량용 LPG에는 냄새를 섞어놨어요. 그래서 가스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3번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가볍다 했어요. 공기보다 무겁죠. 공기보다 가벼우면 이거 가스 중독될 일이 없죠. 왜냐면 창문 열어놓으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니까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코까지 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위험하게 사람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틀렸고요. 아, 틀렸네요. 이건 3번 공기보다 가볍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네. 폭발 위험성이 크다. 그죠? LPG 가스 그냥 터지죠. 아주 위험하죠. 공기보다 무겁고 폭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적당하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네,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무거운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3번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가볍다. 이게 틀렸습니다. 50번 LPG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LPG 차량에 대한 설명. 충전할 때 연료 탱크 용량의 80에서 85%만 충전한다. 원래 그래요. LPG 차량은 100% 충전이 안 돼요. 탱크 자체에 85% 정도 채우면 딱 끝나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장기간 주차 시 LPG의 성질을 고려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쵸? LPG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앉는다고 했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있으면 아무래도 가스가 좀 흩어지니까 중독될 확률도 적고 위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경유차보다 유해 배출가스의 양과 탄소 배출량이 적죠. 예, 그래서 가스가 친환경차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휘발유 경유차량이 훨씬 배출가스와 탄소 배출이 크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3번이 답이겠네요. 엔진 연료실에 끓음이 없어서 점화 플러그의 수명이 연장된다. 그죠? 예,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죠. 예, 연료실에 끓음이 자꾸 끼게 되면 엔진에 뺏긴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음스원샷에서 이걸 없애주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죠. 예, 가스는 근데 LPG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점화 플러그 수명이 긴 특성을 갖습니다. 이거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3번 경유차보다 유해 배출가스의 양과 탄소 배출량이 많다. 요게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51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얼마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운행기록장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화물차는 여러분 운전 안 해보셨죠? 네. 화물자동차 노란 넘버 달고 다니는 그큰 짐차들 있잖아요, 화물차들. 걔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법에 의해서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기록을 제출을 하게 돼 있고, 그걸 또 보관하게 돼 있어요. 운행기록장치가 뭐냐면, 이렇게 한글로 말하면 잘못 알아들으시고, 타코메타 그러면 잘 알아들으세요. 네, 타코메타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몇 킬로를 운행했다 이걸 다 기록하고 있는 기록장치가 있는데, 화물차에 이게 달려 있어요. 이게 타코메타라고 부르는 운행기록장치인데, 그걸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 이거는 교통안전법상에 보면은 보관 기간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라고 그랬고, 대통령령을 찾아보면요,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타코메타 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존합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엔진 온도 게이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 찾아보래요. 두 가지예요. 온도 게이지, 엔진 온도 게이지가 이거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차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마 면허를 따실 분들은 잘 모르실 테고, 옆에서도 볼수 있죠. 그 계기판에 보면은 여기 H자 써 있는 게 있고 C자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쿨이죠. 이거는 히트고, 이거 뜨겁다는 뜻이고 차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엔진의 온도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요 엔진 온도 게이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보라는 거예요. 엔진 온도 게이지가 H 상태에 가까우면 엔진 오일, 냉각수, 팬 등의 이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점검을 받는다 했어요. 그죠? 엔진이 지금 뜨겁다는 얘기니까 너무 과하게 뜨거우면 이렇게 경고가 뜨게 되죠. 요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엔진 온도 게이지는 주행 상황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함으로 H 상태는 정상이다? 아니죠. H 상태 되면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예, 틀린 거고요. 엔진 온도 게이지는 C와 H 상태가 정상이다. 요 그림이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그림이에요. 다음에 히터가 작동되지 않으면 엔진 온도 게이지는 정상 상태이므로 엔진은 이상이 없고 히터 팬만 문제다? 아니죠. 히터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는 엔진 쪽에 나오는 그 열을 땡겨줄 수 있는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라든지 냉각수라든지 라디에이터 쪽의 문제를 즉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그러면 답이 맞는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요. 1번과 3번이 되겠네요. 네.